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제 이름은 이삭입니다. 우와, 주일에 봤던 그 말씀,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군요. 하나님께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 90살이나 된 사라, 이 두 부부에게 준 아들 이삭. 이번 한 주간 이삭이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복음 이야기 우리 다 함께 볼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수첩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따라서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이삭 이야기 들으며 생각, 마음,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그럼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려요. 렘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기도해요. 입은 다물고 코로만 호흡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네 아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자, 여봐라. 네, 주인님. 내일 우리가 모리아 땅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야 하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중요한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래,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구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3일이나 걸렸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 그것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이고, 오늘 나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오늘 저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어디로 가서 번제 드리랬지? 어디? 와, 말씀 잘 들었네. 모리아산. 근데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 줄 알아? 그 모리아산에 있는 언덕이 골고다 언덕이야. 무슨 말이냐? 그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야. 거기가. 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실까? 그럼 왜 하나님 왜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맞는지 복음으로 각인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야. 하늘에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 아까? 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러잖아. 손대지 말라 그래.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양이 걸려. 양이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이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야. 자, 이 시간은 우리 렘넌트들 아주 중요한 언약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각인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이삭 대신,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이 이삭이 죽게 생겼는데 죽을라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언약이 바로 이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거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시작.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야. 왜? 아니 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바로 이거야.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 마귀가 끝까지 멸망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러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요. 그럼 알맞은 그림을 오려 붙이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fill the fear.